진행형은 일단 현재 진행형이 나오는데 진행형 전체를 설명하면 별거 아니지. 진행형은 일단 b 플러스 ing가 되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건 비동사를 뭘로 써준다는 거야? 현재 뭐? am, are, is를 써주고 그게 ing가 오면 되는 거야. 그럼 과거 진행형도 있거든? 과거 진행형은 비동사를 뭘 써주겠어? was나 were를 써주고 ing를 쓰겠죠? 자, 현재 진행형은 해석을 어떻게 할까?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또는 뭐뭐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과거 진행형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또는 뭐뭐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맞죠? 가장 기본적인 거고, 나중에 다 보면서 틀게 해. 처음에 지금 의문문이 먼저 나와가지고, 이거를 먼저 못 하는데, 자, 비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am, is로 결정을 하면 되고, i면 am이고, you하고 복수면 are고, 3이지 단수면 is가 되겠지. 자, 동사에 따라 ing 붙이는 방법은 일반적인 거는 ing만 쓰면 돼. sleep, sleeping, listen, listening. 이로 끝나면 이 빼고 ing. have는 having, make는 making. 이렇게. 반문 플러스 단자음은 이걸 규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올 때마다 외우라고 했어. sit은 t 하나 더 써주고 ing, sitting, run, n 하나 더 써주고 ing, running. i 이로 끝나면 i 이를 y로 고쳐야 돼. 그나마 이제 이게 잘 까먹거든. 잘 까먹어. die, i 이를 y로 고치고 ing. lie, i 이를 y로 고치고 ing. tie, i 이를 y로 고치고 ing. time 이렇게 되는 거야. 진행형 실체 한번 만들어 볼까? my brother and i 주어가 복수니까 비동사 뭐 써줘야 돼. 아, 그다음에 eating. eat 조심해야 돼. 그냥 ing만 쓰면 돼. pizza. 내 남동생과 나는 피자를 먹고 있는 중이다. 또는 먹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 I am not. I니까 비동사는 am을 써줬지. 그 다음에 playing. 이렇게 쓴 거야. 나는 게임을 하고 있지 않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첫 판부터 부정문 표현이 나와버렸는데, 봐봐. 이건 이렇게 설명을 할 건데. 현재 진행형이니까 주어가 나오고, am, are, is.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 동사가 원형으로 나올 수 있어? 일반 동사가? 일반 동사 원형으로 나올 수 있어? 없지. am, is가 나왔으면 일반 동사는 뭘로 나와야 돼? 뒤에 ing 붙여서 나와야지. 이건 공명사라고 안 해. 현재 분사라고 하면 돼. ing 붙여서 나와야 돼.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절대, 자, 주어 다음에 am, are, is가 있는데 일반 동사를 또 써주면 돼, 안 돼? I am it, 돼, 안 돼? I am have,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제 이런 표현은 절대 안 돼. 얘가 맞는 거야. 오케이? 뭐 이걸 가지고 비동사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걸 의문문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 앞에 am, are, is 나오고, 주어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와? 아니지. 네. ing가 붙어서 나와야 되겠지, 이때도? 이렇게 해서 의문문을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am, are, is가 나왔는데,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 일반 동사의 원형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게 맞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자, 비동사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부정문은 어떻게 돼? I am, are, is 다음에 뭐만 붙이면 돼? 나만 붙이면 되지. 그 다음에 또 동사 원형에 ing 붙인 표현이 나와야지, 맞지?
다시 말하면 주어 나오고 am, are, is 그다음에 not이 붙었는데 동사 원형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 알았죠? 한번 볼게. 자, 이건 원래 어디에서 나왔어? You are watching에서 나왔지. 너는 TV를 보고 있는 중이다. 넌 TV를 보고 있니? 하니까 비동사가 앞으로 나오지. Are you? 조심해야 돼. 이거 ing 붙여야 돼. 너는 Are you watching TV? 하면 비동사로 물어봤으니까 Yes, I am. No, I'm not. 이렇게 답변해야 되겠지. 자, what? 의문사, 비동사, 주어, ing. 이렇게 해야 되겠지. 너는 무엇을 하고 있니? 진행형으로 물어봤으니까 진행형으로 답변해야 되겠죠? I am playing a game. 나는 게임을 하고 있다. 자, 이것도 원래는 you are drinking 이렇게 나왔겠지. I drinking juice. 넌 주스를 마시고 있니? I로 물었을 때 Yes, I am. No, I'm not. 이거 ing 붙여야지. Are you drink? 하면 되나? 절대 안 된다. 자, 이건 의문사가 나왔고 그다음 비동사 주어 ing. What are you doing now?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진행형으로 물었으면 답변은 뭘로 해라 또? 진행형. I am playing badminton. 난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게 소유와 상태, 즉 가지고 있다, 좋아하다, 원하다, 어떠어떠한 맛이 나다 이런 건 진행형으로 쓰지 않아. 그러니까 I am having. 봐봐. I am having dinner. 자, 이때는 I am having dinner는 가지고 있다의 뜻이 아니고 먹다의 뜻이지. 먹다의 뜻일 때는 진행형을 쓸 수가 있거든. 근데 I am having a car. 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중이다. 이게 가지고 있다일 때는 진행형을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알았죠? 신잘 나와.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저거 쓰기 약간 블랙버스트 라인으로 뭐 그렇지. 조치 같은 게 나오고 그런 게 그건 괜찮아. 가지고 있다, 이해의 뜻. 이때는 괜찮아. 가지고 있다 말고 have fun. 그러니까 즐기다 이런 뜻이 있거든. 네. I am having fun. 이것도 가능해. 그러면요 그 행 행인 앞에 물건 나오는 그러면요 그거는 그건 상관없지. 그건 상관없어. 네. have 아무튼 가지고 있다이면 안 되는 거고, 가지고 있다의 뜻이 아니면 진행형이 가능해. I am liking 하지 않아. I am wanting 하지도 않고, I am tasting 하지도 않아요. 이런 거 조심해. 그다음 비인칭 주어 있나? 자, 비인칭 주어는 어느 때 써? 요일, 날씨. 날씨, 또 날짜, 거리. 밝고 어두운 정도인 명암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쓰지. 자, is cold. 자, 주어 역할은 하지만 해석을 해서는 안 돼. 그것은 춥다. 절대 안 돼. 춥다. It is spring in Korea. 한국은 봄이다. 뭐 여기에서 계절도 있겠네. 자, what time is it now? 지금 몇 시니? 시간도 있겠네. 자, it's five, 5시야. 다 주어 역할은 하지만 해석은 한다, 안 한다? How far is it from here to park? 여기서부터 공원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니? 자, it's not far. 멀진 않아. It takes 5 minutes by bike. 자동으로 5분 걸려. 그다음에 좀 조심해야 될 게, take가 이렇게 시간하고 함께 쓰이면 시간이 걸리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알았죠? 다 주어 역할은 하지만 해석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뜻이지. 자, 날씨 나타날 때, It is very cold and windy. 아주 춥고 바람이 분다. 시간, What time is it? 몇 시입니까?
It is winter now. 지금은 겨울이다. It is Friday. 금요일이다. It is October 24th. 10월 24일이다. 그래서 날씨, 시간, 계절, 요일, 날짜. 그 다음에 How far is it to your school? 당신 학교까지는 얼마나 멉니까? 거리. It is very bright. 밝다. 바깥은 매우 밝다. 그러니까 명, 암 중에서 명이지. 명, 밝을 명자. 한자 잘한 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쓰지? 네. 밝을 명자? 네. 그리고 암자 아래 암자 어두울 암. 알지. 자, 여기서 뭐 좋은 거 나왔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야 되겠다. 봐봐. How much is it? 그것은 얼마입니까? 이때 그것으로 해석되니까 그것으로 해석되면 이건 비인칭 주어가 아니고 대명사로 쓰였다고 해요. 맞지? 뭐, it is $20. 이것은 $20이다. 그것으로 해석되지? 이런 건 비인칭 주어가 아니고 대명사이시야. 여기 How many is it?로 나올 수도 있어요. How many is it? How many? 아니, 가격 물어볼 때는 how much? 아, 돈이 셀 수 없어가지고.